누가 한 분이 계신데 아버님? 아, 민물 경찰 대표지 사람이.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부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 청년 바로 안동민물협동조합 대표입니다. 이 아버님들이 판매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네. 담당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네, 제가 이 조합 대표로 있는데 이사님들께서 배우시면 제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 대표가 상당히 젊은데요. 네, 무려 20대 청년입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20대 청년과 평생 고기를 잡아온 어민들이 힘을 모으니 단순 어업이 산업으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네, 생각 잘하셨네요. 네, 여기가 바로 조합원들의 꿈이 있는 곳인데요. 잡은 것 중 잘생긴 물고기는 수족관에 넣습니다. 임시로 보관하는 건가요? 네, 조합원들이 안동 민물고기를 알리기 위해서 민물고기 체험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조합원 분들이신 거예요? 네. 야, 드디어 다 같이 뵙네요, 지금. 네. 아니, 이렇게 젊은 대표님이 어떻게 이런 조합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한 어업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0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업인들이 그렇게 많은 어획량을 어획해 오는데 마땅한 판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민물고기가 되게 사람들한테 좋거든요. 몸에도 좋고 맛있게 먹으면 맛도 좋고. 그런데 이 민물고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이어오는 저희 집안만의 민물 요리법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민물의 그 민물 요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자연스럽게 내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KBS